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자,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방문 이후, 그 다음에 김정은과 문 대통령과의 3자 합의, 3자 회 뭐죠? 예, 만남을 통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던 시장이 아침에 환호하는 의미에서 강하게 상승했지만, 그죠? 투자 집계를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장을 상당히 어렵게 만든 일을 벌였지요. 오늘이 7월 1일인데요. 외인들은 매수했는데 불구하고, 개인들은 아침에 상당히 많이 팔다가 막판에 끌어올렸고요. 코스닥도 역시, 예. 외인들이 매수하면서 지수는 코스닥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일단 조금 약보합으로 마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핵심이었던 것은 그거죠. 그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은 대북 수혜도 전체적으로 좀 반등 강하게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 대북 수혜주들이 재룡산업이라든지 개성공단에 있는 종목들도 지금 반등을 전부 해줬죠. 보시면, 예. 그 다음에, 옷장사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옷장사도 지금, 예, 올라가고 좋은 사람들이, 이것은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JST나, JST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자, 이것은 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아니라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샀고요. 오히려 차분하게 오르는 GNC 에너지. 그죠? 예, 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강하게 올라갔죠? 현대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갔나요? 또. 역시. 전기 종목들하고 옷장사, 그 다음에 얘들, 동아지질,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또, 현대로템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대아티아이, 그쵸? 또 부산산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개성공단 종목이 원래 좀 많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뭐죠? 대북 수혜주들이 올라갔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동안에 뭐죠? HLB 사건, 이제 HLB의 리보세라닙 사건이 터지면서 연일 폭락하다가 두 번의 하한가를 맞고 나서 오늘 좀 반등을 해줬던 것은 HLB 사장님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한 것이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반응했다. 바이오주가 임상 3상 허가가 어려운, 임상 3상 허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임상을 했지만, 리보세라닙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효과가 있는데, 제품 허가에 대한, 그것이 아마 조금은 더, 임상 목표치에 부도달했다. 이러면서 오늘 임상 3상을 가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임상 목표치에 부도달해서 아쉽다. 그런 거지. 그것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오늘 바이오 종목이 전체적으로 반등을 해줬습니다. HLB라든지, 젬백스라든지, 그죠? 또 알테오젠이라든지요. 전체적으로 다 반등을 했죠. 그 다음에, 신라젠, 그죠?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 그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예, 반등을 강하게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속 이어질지, 바이오 종목,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상승작용을 했던 것이 오늘 1조 수출엔, 기술 수출한 유한양행이 역시 아마 그것이 더,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한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바이오 종목이 반등을 했고, 예. 그 다음에 기술 수출 지금 벌써 세 번째인가요?
예, 세 번째 3조의 수출 달성 기술 수출을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서 이것이 바이오 종목에 영향을 준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북 수혜주들이 오늘 강한 반등과 그다음에 바이오 종목이 강한 반등에서 불구하고 그다음에 주도주로 가던 대체적으로 정말 5G 장비주하고요. 그러면 5G 장비주가 상당히 서진 시스템이라든지요. 그다음에 유비코스라든지요. RFHC는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올려줬네요. 그다음에 RFHIC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올라갔는데요. 그다음에 OE 솔루션, 그다음에 이노 와이어리스. 이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그다음에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KMW 이런 것들이 다 장비주인데요. 전체적인 조정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효하고요. 또 하나 이제 스마트폰 수혜주가 이전 뭐 9월 달에 갤럭시 노트 10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미 뭐 모델까지 등장한 거로 봐서는 빠른 속도에 이제 갤럭시 10이 나오게 되면 그랬더니 이제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덕전자라든지요. PCB 만드는 그죠? 또 엠씬엑스라든지 예, 그다음에 파트론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파워로직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끝난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끝난 건 아니고요. 다 갑자기 신고가를 내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는다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또 다시 갈 거니까 예, 꾸준히 들고 가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뭐 제넥신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예,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갈 건지는 아직은 좀 이르다. 대신 간 종목이 이제 있죠. 이건 아직 뭐 추세 전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굉장히 강하게 추세 전환하면서 가는 종목들이 나온 게 뭐냐 하면 바로 전기차입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이라든지 그죠? 예, 일단 일진 머티리얼 장학이나 금극재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죠? 예, 그 다음에 대주전자 재료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어서 어떤 걸 들고 가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익주 구조에 그죠? 예, 전체적으로 추세 전환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이 꼭 들고 가야지. 아직도 그냥 급등 나간다 부실 종목 갔다가 결국 원위치 가고 원위치 가고 그러면 큰 수익 내기 어렵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유망 사업은 어떻게 될 거냐? 5G 장비주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고요. 카메라 종목도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데 오늘 최대의 악재는 역시 일본이죠. 일본이 가장 우리나라의 뭐죠? 아킬레스 건인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들을 갖다가 세 가지 종목에서 통상을 갖다가 90일 정도로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켰는데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환호할 것을 일본에 의한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단 수출 규제에 대해서 산업통상부는 WTO에다 제소 대응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일 소재 기업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에 일본이 그렇게 되면 5천억 갖고, 그죠? 한국을 압박해서 완전히, 예, 그, 징용 판결에 대한 지금 계속해서 압박하고, 아베 정부가 뭔가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일본은 과연 그러면 괜찮을까요? 일본 역시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지만, 당장은 이 일본 통상 분쟁이 5천억을 갖고 한국은 170조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 타격이 당연히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연일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반도체 소재가 세 가지 종류가 가장 핵심이 들어가는 관계인데요. 풀리오린, 풀리오린, 풀리이미드, 불소 처리를 통해서 열 안정성과 강도 등의 특정 강화한 폴리이미드 필름이고요. PI.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감광액이라고 PR이라고 웨이퍼 위에 회로를 인쇄하는 노광 과정. 이것이 이제 노광 과정 공정에 사용하는 감광액. 그 다음에 이제 고순도 그 불화수소라고 에칭가스라고 그러나요? 반도체 회로 패턴을 갖다가 형성하는 식각과 세정에 필요한 세 가지 반도체 소재들을 이제 굉장히 수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지금 수출 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내 기업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어디서 주로 만들고 어디서 규제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당히 어렵다. 자, 그러면 국내 기업이 관광의 수익 계획이 국이 벨기에 그다음에 임의국 일본인데요. 자, 그다음에 수입국이 다변화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장이 생겼고요. 또 불화수소는 주요 이제 생산이 이제 중국하고 그다음에 일본인데 일본에서 많이 수입하고 왔었다. 그다음에 이제 감광액은 주로 이제 미국이 많이 생산을 일본이 최고로 많이 생산을 하고요. 거의 뭐 93%를 생산하니까 거의 이것을 무기화한 거고요. 또 이제 불화수소는 이제 당연히 중국과 일본이 거의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그런 문제가 터진 거고요. 또 풀로린 폴리이미드는 역시 일본이 8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대응할 것이냐. 어쨌든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직면했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거기도 그냥 이 소재에 대한 무기 때문에 끝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본은 그것을 조사해서 나름대로 치밀하게 대한민국을 죽이고 자기네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어떤 반도체가 만약에 생산을 못하게 되면 일본 역시 타격 봅니다. 노트북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도 상당히 반도체 공급을 세계 1, 2위의 반도체 생산국이 일단 한국이 생산을 못하게 되면 자기네도 어쨌든 수출 타격을 상당히 보는 거고요.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이 만약에 무역전쟁이 가게 되면 또 일본이 결국은 뭐죠? 우리나라는 수출에 제한을 받겠지만 걔네들도 수입에 제한을 받아서 경제가 어려워질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역타격이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거의 수입해오는 양이 1년에 어떻게 되나요? 예. 무역. 예. 볼까요? 예. 그러면 지금 아이고 이게 아닌데 자 자, 그럼 무역 적자가 대일 무역 적자가 700조? 오늘 6월 30일 날 나오는데 주력 산업이 올 스톱한다. 대일 무역 적자 1 보복하면 주력 산업 올드터에서 무역 적자 700조가 간다. 상당히 우리나라도 타격을 보지만 대리가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관 어쨌든 이것이 지금 무역 적자가 일본의 수입한 제품을 보면 주로 반도체 제조용 장비 52억 달러,
그다음에 개별 소비 반도체 하나같이 우리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기기 관련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2015년 무역 적자는 203억 달러, 그다음에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700조 규모, 무역 적자가 대일 무역 적자가 700조라는데요. 이게 만약에 그러면 미국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싸움 벌리는 무역 전쟁과 그다음에 미국하고 다시 일본하고 무역 전쟁하는 것은 다 적자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물량에 이들이 지금 흑자국이면서 이렇게 만약에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 자기네도 결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수출 다변화해야 되고 그것을 빨리 지원해서 새로운 아마 위기에서 또다시 기술적으로 새로운 대응 자세를 가지면 저는 오히려 이것이 수입 다변화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해요. 당장 타격을 볼진 몰라도 이 전에 한번 이것이 딸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딸기 사건이 그 1990년 초인가요? 일본이 딸기 그 씨앗을 갖다가 계속해서 하다가 가격을 올린 바람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으니까 예속되는 걸 방지해서 우리 농진청인가요? 그것을 개발해서 처음에 이제 그것을 농민들한테 심게 했을 때 실패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래서 물을 많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물안 하고 그래 지금은 이제 특허료를 주지도 않고요. 일본한테 전혀 그다음에 수입도 거의 이제 그때보다는 줄여서 지금은 자급자족으로 우리나라가 딸기 생산을 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말해 동남아시아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것이 우리나라 딸기의 그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씨앗으로 품종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절호의 찬스에서 일본이 큰소리쳤던 것이 새롭게 우리나라가 빨리 기술이 갖고 있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그 많이 생산을 못하지만 솔브레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진세미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생산을 좀더 늘리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해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믿을 수 있는 국가는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우리가 독자로 해야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죠? 너무 의존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한번 역시 국제 경쟁력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빨리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너무 한쪽에 의지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어쨌든 뭐 우리나라 그만큼 기술을 또 키워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그 역시 두뇌로서는 또 한번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면서 어쨌든 종목들은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쨌든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부품 회사들은 오히려 또 나아질 수 있는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오히려 조금 오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그래서 부품 장비주들을 매수해서 가는 전략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그런 문제가 일단 뭐 터지면서 우리 기업 주식 투자 시장에 상당히 악재로 작용했지만 오히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해서 긍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나빠 보이는 것보다는 한번 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요.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죠? 어떻게 종목을 가져갈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터졌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돈을 잘 버는 기업에 동업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그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산하는 일본에서 전량을 수입하고 100% 수입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조금씩 개발하고 있는 회사에 삼성전자가 그러면 지금까지 완전히 100%다 수입하고 수출 다변화를 안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지난번 동진세미컴의 500억 지원과 그 다음에 솔브레인의 100억 지원이 그냥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꼭 필요한 부품을 만든 회사들 지금 보면 예, 한번 볼까요? 솔브레인을 보면 예. 기업이 오늘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기업을 보면 역시 얘가 불화수소를 만드는 기업인가요? 예. 상당히 반도체용 소재 기업 따라서 이것도 역시 그래서 화학재료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가스 불화수소를 만든 그 다음에 KC도 그렇지만 얘도 불화수소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좀 더 강화시켜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조금은 독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제가 예 저기에다 올렸는데요. 한번 볼까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지만 오히려 이것이 예 어쩌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당장은 타격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우리가 그렇지만 얘네들도 아마 우리나라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연구하고 또 새롭게 불씨를 만들어낸다면 일본 역시 결코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90%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또 다른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개발의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대응하신 전략을 가지고 왔고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남북 대화 문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져서 어쨌든 뭐가 북한과 미국의 대화 창구가 열렸다는 점에서 어쩌면 새로운 기회가 세면서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또 대북 쇄지를 무리하게 개성공단이 열릴지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헐떡 테마가 사라지더라도 들고 갈 수 있는 여유를 갖는 종목으로 매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난티도 아직 안 올랐죠? 자, 아난티는 우리가 2017년 10월 달에 매수해서 지금 10월 달인가요? 2월 달에 매수해서 240%를 먹고 잘랐는데요. 또다시 이제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얘네 추이는 여러분이 가장 짐 로저스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 번씩 보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보면 일별 매매를 한번 보면 역시 외국인이 지금 69만 조를 팔았다는 거 이거 참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무식도 대응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예.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뭐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좋은 사람들 신원이라든지 지난번에 그 많이 올라갔던 이거는 같은 경우 지금 기관이 외국인 쌍끌이로 그냥 뒤따 팔아버리는데요. 개인들 따라가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그 지난번에 어디에요? 대기업, 대주주가 엄청나게 팔아먹은 종목이었죠. 그것이 누구냐면 JST나 역시 오늘도 외국인도 10만 주를 팔아버렸네요. 자, 이걸 꼭 잘 대응하셔서 따라가는 거 조심하라는 거 한번 보고요. 개인들만 물려서 또다시 아픈 경험을 겪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대북 수혜주 예, 나가고 그 다음에 뭐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죠. 예, 이런 것들은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은 들고 가는 것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자, 그러면 역시 기관이 매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으로 간다면 대북 수혜도 보고 아니면 그냥 들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한번 드리고, 그런 쪽으로 매수해서 가면 여러분의 수익이 조금만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체적인 일본 시장 당분간은 조금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재고가 물량이 늘어 있어서 그것을 아마 2, 3개월은 버틸지만 그 이후 6개월이 넘어간다 그러면 어려움이 직면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한쪽으로는 한국과의 협상을 그 징용 판결에 대한 협상을 계속해가기 위한 하나의 또 돌파구를 위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본의 노림수가 아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산업통상부에서는 WTO에 제소할 각오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좋은 해결책이 나와서 일단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서요. 대북주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투자 지침, 또 하나 일본 회사가 우리나라의 경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소재 산업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어떤 종목이 나갈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비중 있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래도 행복한 투자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공부만큼 수익은 커진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